안녕하세요. 서정환 테니스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 백핸드 투핸드에 대한 기본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립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겠죠. 그래서 오른손에 대한 그립은 예전에 제가 슬라이스 서브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알려드렸던 이 그립인데, 자, 손가락으로 헤드 끝부터 그대로 내려오셔서 잡아주시는 그립, 즉 컨티넨탈 그립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오른손을 컨티넨탈 그립으로 고정을 하셨다면 이제 왼손에 대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잡았을 때 이거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시는 그립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백핸드를 아예 모르고 그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냥 내가 펴는 대로 잡아도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른손만 컨티넨탈로 잘 잡아주시면 백핸드에 대한 그립은 크게 이상해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그 그립을 잡으셨다면 이제 준비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 동작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다리를 벌려주시고 스탠스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상태에서 원핸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켓 목을 잡으면서 준비를 하지만, 투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그립을 양손으로 쥔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일단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테이크백을 하셔야겠죠. 테이크백을 하실 때는 뒤로 빼시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라켓이 나의 뒤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왼쪽편, 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편, 왼쪽에 쭉 올려놓는다는 느낌, 정면에서 나를 봤을 때 라켓이 왼쪽에 있는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오시겠죠. 자, 이런 느낌 아닙니다. 자, 이제 준비 상태에서 왼쪽 편으로 테이크백을 잘 하셨다면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실 때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체중을 앞으로 미리 보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크백, 오른 다리는 가볍게 딛어준다는 느낌, 힘이 왼쪽 편에 가지고 있는다는 느낌에서 오른 다리가 나가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연속 동작으로 보시면 준비해서 테이크백, 오른 다리 이런 느낌이 나오시겠죠. 자, 이제 이 다음에는 임팩트를 하러 라켓이 나가셔야 되는데, 임팩트를 하러 나가면서 라켓 헤드끝이 위로 서서 임팩트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처음에 백핸드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실 때는 정말로 좋지 않은 모션이고요. 만약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지고 가시면서 끌고 가시는 느낌을 아신다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기본기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임팩트는 라켓이 수평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팩트가 되셨다면 스윙이 나가 주셔야 되는데, 스윙이 나가실 때는 옆으로 오른쪽이 당겨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공이 이런 느낌으로 맞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임팩트 후에 끌고 나가시는 것은 앞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팩트 후에 끌고 나가시는 구간에서 제가 기복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임팩트가 되셨죠. 이 상태에서 헤드 끝을 앞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면 손목을 꺾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꺾는 형태의 스윙은 오히려 기복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손목에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립에 텐션감이 있는 상태에서 헤드 끝을 앞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속 동작으로 준비, 테이크백, 오른다리, 임팩트, 헤드 끝 앞. 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이 이후에는 임팩트 후에 끌고 나가셨죠. 헤드 끝 앞으로 보내시면 마무리 스윙이 되셔야 되는데, 마무리 스윙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걸쳐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임팩트부터 힘이 빠지기 때문에 끝 스윙에서는 힘이 있는 상태로 끝내주시는 것이 백핸드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자, 준비,
에서 택백 오른다리 임팩트 헤드 끝 스윙 마무리. 준비. 택백 오른다리 임팩트 헤드 끝 마무리.